네, 고수가 픽하고 주키즈가 꼭 사야 할 종목만 알려드립니다. 고수의 픽, 오늘의 꼭 사주. 네, 고수님 오늘 주목해봐야 할, 꼭 사야 할 네. 위성주 어떤 거예요? 이 기업이 사실 주가의 반응이 좀 무거웠던 그런 기업이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에 힘입어서 상승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고수님 얘기에 지금 주목해서 TV 볼륨 키신 분들, 높이신 네.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, 고수님 그러면은 이 기업에 돈 되는 이슈가 있을까요?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.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 이거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? 네. 한번 치고요. 되게 중요한 이게 내용인가 봐요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. 공장 가동률이 99.9%예요. 공장 가동률이 안 쉬고 돌아간다는 얘기죠? 그렇죠. 쉬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. 네. 그러면 다른 보통의 위성 관련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이 보통 몇 퍼센트예요? 공장 가동률이 보통 보게 되면 70에서 80% 정도 수준이에요. 근데 이 꼭사주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 기업은 풀가동이죠. 99.9. 꼭사주가 대단하긴 진짜 대단하네요.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겠죠. 네.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바빠요. 뭘 하죠? 일하죠. 증설을 하죠. 증설까지 네. 하는 기업입니다.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 해서 수주를 받은 게 상당히 많아요. 대부분의 이 기업의 고객사는 정부 쪽이라든가 세계 유수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어요. 대기업들도 앞다퉈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이 기업에? 네.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상당히 크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이 맞네요. 그렇죠. 고수님, 그럼 지금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? 네. 60개월선 이제 탁 지지를 하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이제 다가올 이슈가 있어요. 뭐가 있어요? 이슈가 있는데 우주선 발사가 또 예정되어 있어요. 그러면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꼭 사주. 빨리 사야 되네요. 천천히 급하지 않게 내동매매 하지 말고요.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움직여버렸어요. 안 사면 본전이거든요. 다른 종목도 사면 돼요. 언제? 다음 주에. 또 나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. 그 종목을 보시면 돼요. 네, 상반기 수익을 화끈하게 챙겨줄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. 네, 최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.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. 내일은 당신이 주식 고수. 다음 주에 만나요.